코베에서 만든 MPCD47이라는 CD 플레이어 겸 라디오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USB가 지원하고요. 여기 포토블 MP3 CD 플레이어가 되어 있네요. 제가 오픈마켓에서 39,000원인가에 구입을 했는데 이 제품 특징이 여기 잘 나와있네요. 잘 안 보일텐데 MP3 디스크 및 일반 디스크 재생 프로그램 재생으로 원하는 트랙 재생, 10트랙 이동 버튼, USB 포트, 헤드폰 난자, FM 라디오, 미디안 UV 코팅 외관이 되어 있네요. LCD 플레이어고요. 총 색깔은 핑크하고 블루 색깔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사용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블루 색상을 했습니다. 핑크색은 요 색깔이고요. 자, 블루 색깔은 요 색깔입니다. 요 색깔을 구입했다고 그랬죠? 또 지금 처음 구입한 거 언박싱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딱지가 붙어있네요. 교환 및 환불 불가. 당연한 거겠지만, 불량이 아니고서는, 단순 변신으로 해서는 교환과 환불이 불가능하겠지요. 한번 직접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떤 게 나와있는지. 자, 가위를 준비했는데요. 자, 천천히 뜯어봅시다. 이거 예전에 구입을 했었는데, 예전에 저가형을 구입하면서 한 1년 전 못 사용했던 것 같은데, 요 제품은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직접 뜯어보면 구성품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자, 안쪽에 열어봤는데요. 열어보시면,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용 설명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제품들이 포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원색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스티로폼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봤는데요. 자, 스티로폼 제거하시고 그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미려한 디자인? 미라기보다는 귀여운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코비 POP 바이러스 써져 있고요. 위에는 MP3가 아니죠. CD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삽입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 오픈인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손으로. 자, 여기 보시죠. 뚜껑을 다 열어보시면 렌즈 있는데요. 이걸 제거하셔가지고 CD를 쭉 꾸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는 제거를 하셔야 되겠죠. 쓰기 전에는 이렇게 제거하시면 여기 렌즈 부분이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신다고 다들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거 같아요. 재생이라든지 여기 설정하고 스톱 요 프로그램이든지 빨리가기 플레이 뒤로가기 빨로가기 빨리가기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라디오 TV, FM 안테나가 있네요. FM 한 채널밖에 잡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안테나가 있고요. 옆이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튜너? 튜닝. 예, 요걸 해가지고 주파수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F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 FM 있고요. 요걸로 이 스위치를 셀렉트 스위치를 해가지고 요 전원을 왼쪽으로 돌리면 오프가 되고 중간 오면 라디오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면 CD라든지 USB를 USB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겨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잠깐 잡고요. 이렇게 라디오 수신기라고 제품 명칭은 라디오 수신기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제품명 그리고 특별한 거 없네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는 가장 이 제품의 특징이 USB 전자를 지원한다는 거죠. 요거를 보이시는지 USB를 이용해서 USB 디스크 꽂으시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CD 창이 있는데요. 요거를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 여기 볼륨 난자가 있네요. 위아래로 좌우로 돌려서 볼륨을 줄였다가 늦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헤드폰이 있는데요. 요거는 요 스피커로 시끄러울 때 헤드폰을 이용해서 이용하시면 조용히 음악을 들을 수가 있겠죠. 스피커들이 뭐였더니 이렇게 여기 밑에는 또 일반 건전지를 이용해서 들을 수 있는 단자 같아요. 요거는 사이즈가 C형 구하기도 했는데 요거 C형 템으로 만들었네. C형으로 총 하나 둘 여섯 통
있습니다. 6개를 집어넣으면 전원 공급기 없이 건전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한번 직접 한번 꽂아볼까요? 음질 어떤가? 자, 삼키 전에 아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전원제를 이용해야 되겠죠? 아, 하기 전에 요 설명서도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됐나? 짠! 이렇게 됐네요. 짠!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끝에는 이렇게 품질 보증서. 네. 이거는 본 제품의 무상 품질 기간은 3개월. 야, 요즘에 3개월짜리 제품이네요. 거의 다 1개월, 1년으로 되어있는 이 제품은 좀 문제가 좀 가격이 워낙 싸니까. 네. 워낙 싸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점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자, 3개월은 좀 큰 단점이랄 수 있겠네요. 하여튼 3개월이고요. 해보시면 여기 전원색 같은 요렇게 이걸 바로 맛동산 끈이라고 하나요? 그걸로 콩콩 묶어져 있습니다. 요걸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자, 하나, 둘, 자,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코드가 이제 요렇게 전원까지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전원코드를 뽑고, 자, 아까 그 구멍을 찾았어. 전원을 연결해 봅시다. 어딨냐? 네, 여기 있는데요. 지금 제가 CD는 없는데, 일단 요거부터 연결해서. 자, 잘 되는지. 자, 꽂았습니다. 자, 꽂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라디오부터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FM으로 되어있죠? 네, FM 되고 지금 소리가 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려면 그 안테나를 이렇게 길게 빼셔야 되겠죠? 빼시고, 자, 빼시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안 나와. 코드가 잘 꽂혀지지 않네요, 이렇게. 세게 꽂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안 꽂아졌네요. 자, 걸리는데요. 자, 아까 전에 여기 튜닝이 있었잖아요. 여기 10번이 됐는데 제가 저기 107.7MHz 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D는 이렇게 CD 되면 네. CD가 연결이 되고 여기 보시면 OP라고 쓰여 있네요. 여기 오픈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제가 USB가 없는데 나중에 USB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USB 뭐 제가 직접 담아놓은 게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런 제품이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를 이용해서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보기엔 일단 사용하기 전에 잠깐 보니까요 가격대 성능비로는 그나마 좀 좋은 것 같고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뭐 꾸준하게 사용해서 잔고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요 코비 MPCD471 제품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간단하긴 아니네요. 언박싱 및 간단한 사용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